지역의 다양한 정보와 소소한 이야기를 주민이 직접 전하는 주민통신원 순서입니다. 이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경제 활동을 사회적 경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 중심의 경제인데요. 자치구마다 주민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고 생소할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제 관련 교육과 또 창업 정보 등을 배우고 또 실제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 지역 가운데 동대문구의 사회적 경제 지원 내용을 사례로 소개할까 합니다. 저희 주민 통신원이 직접 취재를 하셨습니다. 동대문구를 담당하는 심소영 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취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심소영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함께 살아가는 동네 소식을 전하는 동대문구 주민통신원 심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동대문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어떤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동대문구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160여 개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동대문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다녀왔는데요.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과 지역 공동체 시장 활성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소상공인 경영 마케팅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역 주민의 온라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학습 모임인 동대문구 주민들의 창조적인 사회적 경제 학습회, 줄여서 동창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주거생활 기술 교육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주민기술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민기술학교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단하게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교육 등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교육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동대문구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동창회라는 학습 모임인데요.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을 위한 학습 모임입니다. 현재는 동대문구 관내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협동조합 실무에 관한 학습 모임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일찍 모여서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대한 특징을 배우고 익히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가자 한 분께 참가 이유를 여쭤보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주도해야만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면 좀 더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제품, 판로 확대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협동조합 창업 지원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어서 이 주민기술학교와 또 주거지원 서비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주민기술학교는 동대문구 주민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취업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클리닝 서비스 강제하는 정리정돈 수납 자격증을 탈 수 있고요. 주거지원 서비스는 도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현장 활동에 배치되고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기술학교 수료생 65명 중 취업한 지역 주민이 32명이나 됩니다. 현재는 4기 참여자를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네, 주민기술학교에 이어서 지역 주민을 위한 주거복지 환경 개선 사업의 활동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주민기술학교 수료생은 지역시민단체인 열린사회 동대문시민의 해뜨는 집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와 도배, 장판 작업과 전등 세면기, 양변기, 전기 콘센트 등 고장이 나거나 파손된 필수 생활 설비를 교체하는 봉사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고립된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께 말동무도 해드리고 지역사회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 주민기술학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이외에도
동대문구 사회적 경제 플리마켓 이따마켓을 매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10월 14일 토요일 배봉산 근린공원에서 올해 두 번째 이따마켓이 열린다고 하니 사회적 경제 조직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경험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만날 수 있는 이따마켓에 더해서 이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동대문구 사회적 경제 현장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네, 직접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